한가운데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6도인데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수원의 캠핑장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오느라 점심시간이 됐네요. 여기가 원래 펜션처럼 운영했던 데인데 이렇게 캠핑장도 요즘 캠핑장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온 비봉 마실 캠핑장입니다. 한 2년 만에 온 것 같네요. 오늘은 잔디 사이트인데 오늘은 여기 전부를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넓죠? 강이가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있어요. 오늘의 세팅입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왔나? 그래서? 뭐? 이거 뭐야? 오케이 안 된다며. 자, 이렇게 강이랑 텐트를 쳤는데 저번보다 각이 잘 나왔네. 자, 이렇게 박쥐에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기곤이는 아직 안 왔고 강이랑 제 집만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텐트 앞에서 놀 거고 지금 이 큰 사이트를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을 언박싱. 제로그램 라면팬. 오, 반다나야? 아우씨 고맙다. 비싼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어디나. 아 그래? 그리고 아 이거 씨 쩐데요? 너무 예쁘군요. 미니 중식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정말 사이트 넓죠? 사이트가 넓은 게 아니라 사이트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늘 먹을 술들입니다. 저번에 가져갔지만 못 먹은 글렌라시, 그리고 강이가 가져온 와인. 그래서 제가 레몬도 있으니까 하이볼도 해먹고 할 겁니다. 아주 이게 원래 기름공예도 작품이 좋은데 기가 막히군. 병맥이 중요해. 병맥이 중요하지. 기곤이가 도착했습니다. 헤이. 네, 지금 바토닝 중입니다.
불이 영 붙지를 않습니다. 장작이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어복쟁반을 괜찮지만 안에서 반팔 입고 먹고 싶어. 진짜로. 그러면 캠핑에 겨울 캠핑의 묘미 아니겠냐? 그럼 투팬이 더야. 투팬 돌리자. 투팬? 빨리 가고 싶어 저 안으로. 강희야 그 안에 따뜻해? 야 더워. 덥다고? 빨리 가고 싶다. 저 안으로 빨리 가고 싶다. 레몬 이렇게 해가지고 칵테일 만들어 본 거. 스퀴시? 칵테일 이름 몰라. 배경 괜찮나요? 까면은 그 바텐더들이 쓰는 그 쉐이커 하나 갖고 싶은데. 자 지금. 재우가! 어? 안녕하세요. 나의 재우기! 안녕하세요. 제주한 노래. 저 의자 갖고 왔어? 아 맞다 의자. 의자 있어. 있어. 괜찮아. 에이, 와. 오, 이거 뭐 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네 싼 거야. 재우가 싼 건 중요하지 않아. 아침입니다. 불을 떼고 계시군요. 아 어제 안동소주에 훅 갔습니다. 거침없는 순도. 어제 과음으로 몸져 누운 강이 전통이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려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텐트를 배경으로 찍는 거죠. 준석이 전화를 바로 아래쪽으로 잡았어요. 얍. 텐트 정리왕.